자,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테레비를 쉽게 보다 보면은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 그리고 서양인 외국인에 대한 동남아 외국인에 대한 그런 나름의 또 편견과 차별이 은근 존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테레비를 보다 보면은요, 제가 예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서양인 외국인들이 방송에 나오면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좀 신나고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뭐 마이클의 한국 문화 탐방기 맞죠? 막 샘의 한국 김치 매워요. 어우 김치 매워요. 그리고 막 존의 산낙지 무서워요. 뭐 존의 뭐 한복 너무 이뻐요 하고 막 널뛰기 하고 그렇죠? 서양 외국인들이 나오면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동남아 외국인들이 만약에 테레비에 나오면은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제목부터가 일단 좀 어두워집니다. 잃어버린 코리안 드림. 그죠? 왜 베트남 처녀 땡땡 씨는 남편에게 매맞다 도망가야만 했는가? 왜 외국인 근로, 필리핀 청인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는가? 어둡습니다. 뭔가 동남아 외국인들도 방송에 나와서 막 김치 먹고, 어우, 김치 매워요! 하고 막 한복 입고 널뛰기 하고 널뛰기 재밌어요. 한국 문화 재밌어요. 할수 있는데 뭔가 약간 텔레비전 속에서도 이런 나름의 편견과 차별이 좀 존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양 문화가요, 우월한 것도 아니고 동남아 문화가 또 우월한 것도 아니고 문화는 다 존중받고 다 평등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생각, 누가 맞고 틀리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뭐 제가 문화를 깊숙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간단하게 각 문화마다 얼마나 생각이 다르고 참 다양한 건지, 맞고 틀리고가 없다는 건지 숫자만 놓고 봐도 다르다는 걸 제가 숫자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숫자, 문화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만약에 좋아하는 숫자가 있고 싫어하는 숫자가 좀 보편적으로 뭐 어떤 숫자를 좋아합니까? 대한민국은 7을 좋아하죠. 3 좋아하고 싫어한다면 어떤 숫자를 싫어하죠? 4를 대부분 보편적으로 싫어하죠. 근데 이게 우리 문화는 그래요. 근데 호주 문화는요 6을 싫어합니다. 네, 악마의 숫자라고 생각한대요. 네, 그리고 이라는 13을 싫어합니다. 불운의 숫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탈리아는 또 반대로 13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17을 싫어한답니다. 라틴어로 죽음을 뜻한대요. 네. 또 중국은요, 사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발음이 스가 이제 중국말로 죽는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싫어하는데 반대로 8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우리가 7을 좋아하고 뭐 이러니까 뭐, 이 문화들은 다 틀린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문화들인 거예요. 이렇게 숫자만 봐도 참 다양한 생각과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조언한 숫자가 지금 제가 여쭤보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래서, 각자 다른 문화는 다들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거.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요, 2017년도 기준으로 외국인 주민 수가 176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적응을 해서 한국 사람들하고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다문화 가정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또 성장을 해서 또 결혼을 하면은 또 다문화 가정이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기하급수적으로 다문화의 수가 늘어나는데요. 아직 대한민국 사회가 이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게좀 다른 나라들보다는 아직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좀알 수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 동안 단일 민족 국가로 살아왔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나라보다 순혈주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좀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을 조금은 약간 좀 이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게좀